네, 안녕하세요. 현장의 이건 이건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찾는다고요. 네, 현장의 이건 이건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한 1시간 정도 후에 경기 킥오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코리안 더비는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역시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켰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요, 토트넘이 해리 케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여기에 클루셉스키 선수를 공격 라인업으로 선발을 배치를 했습니다. 허리에는 호이비에르 선수 올리버 스킵이 나오고요. 좌우에는 왼쪽에는 이반 페리시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페드로 포로 선수가 나오는 그런 라인업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는요, 랑글레아 로메로,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에릭 다이어가 안 나오고요. 벤 데이비스가 나오는 그런 라인업. 뭔가 수비에 약간의 좀 그런 변화를 좀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반 페리시치 선수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호흡이 얼마나, 지난번 그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그 호흡 자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저 진짜 그때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게,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역습해서 들어가는데, 공격수, 토트넘이 이제 그 공격수 들어왔거든요. 토트넘이 4명, 공격수 4명, 셰필드가 수비수 4명이었는데, 이반 페리시치 선수 측면에서 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볼을 엄청 더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캠프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모습 안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울버햄튼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울버햄튼은 이제 일단 황희찬 선수가 좀안 나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울버햄튼의 선발 라인업을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황희찬 선수가 그 2월 5일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다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황희찬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선발 라인업을 한국에서 좀 저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구조종실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황희찬 선수가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세 사 골키퍼가 나왔고요. 세메도, 도슨, 킬만, 조니, 레미나, 루벤 레베스, 그다음에 누네스, 사라비아,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저기 네투 선수까지 이렇게 선발 라인업이 나와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아쉽게도 오늘 경기에서 그 버스에 타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이따 좀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오늘 코리안 더비는 무산됐다라는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한 경기장 앞에서 찍은 프리뷰 영상 보시면서 나머지 또 현장에 이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요,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시즌에 현실적인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위 수성입니다. 일단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 FA컵 16강전 치렀죠. 여기서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수요일, 한국 시간은 지난 그 목요일 새벽에 열렸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패배가 뼈아팠어요. 16강. 상대가 2부 리그, 물론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2부 리그 2위 팀이었고, 상당히 그 수비력이 좋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것 같다, 고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토트넘, 뭘 생각해도 요즘 최고, 뭔가 좀,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슈팅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0으로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더 16강에서 탈락하는 그런 아쉬움을 맛봤고요. 이미 토트넘은 뭐 리그컵에서는 이미 다 탈락했고 리그컵은 맨유의 우승으로 끝났죠. FA컵이 탈락했고요. 컵대회 2개 탈락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대회는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리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럽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전력으로 솔직히 객관적으로 네. 토트넘의 전력을 우승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축구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16강 1차전 AC밀란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지고 왔기 때문에요. 2차전 다음 주 이곳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해야 그러니까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는데 모든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토트넘의 지금 남아있는 결국 현실적인 목표는 리그 4위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리그 4위를 위해서 모든 총력전을, 모든 그런 역량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 경기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토트넘이 4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승점이 지금 토트넘이 45점으로 4위입니다. 5위를 달고 있는 뉴캐슬보다는 승점이 4점이나 앞서 있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착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두 경기를 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두 경기에서 뉴캐슬이 다 승리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2점이 앞서 있다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뉴캐슬이 두 경기를 덜했다. 4위, 토트넘이 승점 4점 차 4위가 확실히 4위를 공고히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울버햄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 경기 매 경기 모든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울버햄튼이 승점 24로 1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5위. 네. 순위로 본다면 이 15위라는 순위 자체가 강등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승점 24점입니다. 18위, 19위, 20위가 강등을 당하니까 18위인 에버튼이 승점 21점이거든요. 울버햄튼보다 딱 3점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등권의 순위 자체가 강등권 그리고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팀들의 순위 자체가 승점 3점, 뭐 승점 2점, 뭐 승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되게 좁습니다. 한 라운드만 지나도 강등권의 팀들이 너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지 조금 더 강등권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들수 있는 안정권에서 한숨.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이 경기는 결코 내줘서는 안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 울버햄튼을 이제 상대로 그렇게 시원한 공격력을 시원한 경기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울버햄튼을 상대로 총 9경기 뛰었습니다. 그런데 골이 하나도 없어요. 딱 도움 두 개만 하고 무득점. 울버햄튼의 골망을 열어젖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움 자체도 좀 시간이 오래됐어요. 2018년 11월 3일 날에 열렸던 그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3대2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골을 도왔던 적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29일에 다시 경기를 펼쳤어요. 이때 토트넘이 홈에서 울버햄튼에게 3대1로 졌습니다. 이때 또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골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두 번의 도움 외에 그 이후에 열렸던 7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9경기에 나와서 6승 1무 2패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울버햄튼에게는 아직까지는 골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5골 3도움 시즌 전체로 따지면 9골 3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지금 98골을 넣고 있거든요. 딱두 골만 더 넣으면 100골을 채우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두 골을 더 넣으면서 100골을 채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한번 또그 바람을 가지고, 네. 열심히 또 이렇게 좀 바람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 경기, 코리안 더비가 과연 성사될 것이냐의 여부가 상당히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황희찬 선수의 복귀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복귀가 상당히 더뎌요. 2월 4일에 열렸던 리버풀과의 경기, 홈경기 도중에 황희찬 선수가 스프린트를 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그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그 전 경기도 그렇고 이제 그 팀 훈련에는 복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는 한번 출전 선수 명단, 출전 명단에 좀 들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희찬 선수 좋아지고 있고 복귀는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를 뛰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페테기 감독의 그런 뜻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아쉽게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 경기 하기 전에 울버햄튼 선수단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의 출근길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엄청 가까이서 내리겠다. 우와. 모르겠다. 다이어 소금이 아직 안 내려. 저거 저 두고 에메리톤 소금이 소금이 반 이참 아니 근데 가동 잘했다. 가동 잘했어. 아, 황희찬!
Jack, give us your phone, it's a wan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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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팀 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버햄튼은 부상이 많죠.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부에노, 쿠냐, 부바카르, 카라이지치, 치키뉴까지 다 부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벤탕쿠르라든지요, 세세뇽, 요리스, 여기에 또 비스마까지 부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허리 쪽에서 많은 부상이 당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력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팀 맞대결 전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확실히 울버햄튼보다는 강합니다. 우세의 노여인데요. 전체적인 맞대결 전적에서 토트넘이요, 40승 16무 24패로 우세에 있습니다. 이곳 몰리뉴 스타디움에서도요, 토트넘이 우세인데요. 토트넘이 25승 7무 8패로 우세. 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리그에서 5경기를 보시게 되면 토트넘이요, 울버햄튼에 3승 1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울버햄튼에 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데, 또 공은 둥근 법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공지 늘 아시다시피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그 인스타그램 빠다건 BBADAGUN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 유튜브에 발품 스토리 유튜브에 커뮤니티란에서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 경기 스코어 그리고 전체 경기에서 첫 골을 넣은 선수를 맞춰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답자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엔 이건이었습니다. 몰리뉴 스타디움 앞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